원숭이가 생각만으로 멀리 떨어진 로봇과 모니터 속의 아바타 팔을 움직이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신체가 마비되거나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도 자유롭게 걷고 움직일 수 있는 일이 머지않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모니터 속의 원숭이 아바타가 두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화면 밖에는 실제 원숭이가 있습니다. 이 원숭이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앞서 연구팀은 미국의 원숭이가 만여 킬로미터 떨어진 일본 교토에 있는 로봇의 두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What happens here is that the brain activity that generated the movements in the monkey was transmitted to Japan and made this robot walk, while footage of this walking was sent back to Duke so that the monkey could see the legs of this robot walking in front of her. 핵심은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 원숭이의 뇌에서 동작 명령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 신호를 해독한 뒤이 신호에 따라 가상의 원숭이나 로봇을 움직이도록 한 겁니다.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로 가상 원숭이와 로봇을 모두 움직이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팀은 신체가 마비됐거나 팔다리가 없는 환자들이 로봇팔 다리인 엑소스켈레톤으로 정상인처럼 활동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is to take all this knowledge and technology and try to restore one of the most severe neurological problems that we have in the world. Millions of people have lost the ability to translate these brainstorms into action, into movement. 또 오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개막식에서 장애인이 시축할 수 있는 초기 형태의 엑소스켈레톤을 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